트럼펫을 처음 하시고, 1년 하시고, 5년 하시고, 10년을 하셨더라도 가장 자신이 없고 가장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고음이 아닐까 합니다. 고음은 그러면 어떤 것이 고음이냐? 이 투톱홀에서는 어떠한 트로트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투 옥타브 락까지만 정확히 낼수 있다면은 저는 모든 곡을 쉽게 연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E 마이너 노래나 G 메이저 노래가 가장 많은데 최고음이 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솔만 잘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솔 위에 라, 시, 도가 또 숨어 있죠. 하지만 라, 시까지만 내가 소리를 편하게 낼수 있다면 그 솔은 아주 쉽게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시는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럼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 고음은 선생님들을 힘들게 할까? 이 트럼펫은 한 가지 음지에서 7개의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 솔, 도, 미, 솔, 시프렛, 도 7개가 납니다. 그럼 2번 피스톤을 눌러도 7개가 납니다. 1번을 눌러도 자, 지금 이렇게 한 위치에서 7개의 소리를 냈는데 제 입모양이나 뭐 힘든 모습이 이 화면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고음 연습하면 온몸이 전부 이 피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을 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가? 항상 고음을 연습해야 되는데 고음이 안 난다. 그럼 이유가 뭘까? 왜? 왜를 항상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 그거구나. 그것을 안 다음에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안 나는 이유 뭘까요? 자, 치아가 다물어져 있으면 소리가 났나 안 났나?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치아의 위치가 혀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물어 버리면 이를 바람이 못 나가게 됩니다. 이를 혀가 들락날락 할수 있는 공간을 가져와야 한다. 치아의 간격. 예. 그래서 다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담습니까? 이 간격은 냅두고 입술만 닫는 겁니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있고 치아의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피스 안에서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붙어 있으면 떠 있어요. 이게 되지만 입술이 붙어 있으면 이 바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은 아하, 이거구나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의 간격이 붙어 있다. 두 번째, 입술이 떨어져 있다. 자, 반대로 해야 됩니다. 피스 안에서 입술은, 붙어 있고,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강한 바람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치아의 간격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바람의 속도를 빨리 한다.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두 가지,
치아의 간격을 넓히고 입술을 반드시 붙인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은 내가 내고자 하는 음정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신감, 그리고 입술 모양을 만들고 치아의 간격을 확보해서 어떻게 연습하느냐? 크게 하지 마세요. 자, 솔부터 출발을 합니다. 솔부터 출발을 해서 배음에 의해서, 자, 하나는 빼고 다섯 개만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도, 미, 솔, 도. 솔, 도, 미, 솔, 도. 다섯 개죠? 크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공간을 입술에 붙이고, 붙이고, 솔 내쉬고, 자, 솔, 도. 자연스럽게 됐다. 자, 도에서 미로 갑니다. 됐죠? 미솔. 마지막, 솔도. 크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간격과 입술을 다물고 호흡이 쭉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자, 입술은 수도꼭지에 달린 고무 호스의 끝입니다. 끝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작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고무호스의 끝. 그리고 여기다가 다물어진 입술에 바람의 속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즉, 고음은 바람의 속도가 빨라서 입술의 진동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솔부터, 아니, 도부터 해도 됩니다. 밑에 도부터 해볼게요. 항상 첫 소리를 확인한다. 크게 날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할수록 입술과 바람의 속도를 내 몸이 더 감지를 합니다. 도가 잘 됐어. 자, 지금 도솔, 솔도, 도미, 미솔, 솔도 이렇게 했죠. 붙여서 합니다. 자, 일곱 개가 다 났습니다. 힘든데 우리 선생님들은 미에서 솔까지 거기서 막 왔다 갔다 될 겁니다. 그럼 미를 잡고 미 미에서 출발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미를 크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작게. 상태에서 도로 올라간다고 확 주는 게 아닙니다. 입술 끝이 수도꼭지가 작아지면서 작아지면 물이 더 빨리 나가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어져 있거나 치아가 벌어져 있으면 허어 돼가지고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치아의 간격, 공간을 확보하고 입술은 붙여라. 자, 그래서 도를 만들었어. 나는 이게 힘들어. 그러면 도가 힘들다 하시면은, 자, 우리 라. 라나 시프렛이나 시. 이네 가지, 요솔까지. 도, 시, 플랫, 라, 플랫, 솔. 여섯 개의 음을 가지고 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솔까지가 잘 난다 그러면 1, 2번을 누르고, 라를 가지고,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계단을. 계단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계단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통으로 엮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잘라. 그러면 C 플랫으로 갑니다. 똑같은 기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걔 아까 라보다 반음만. 그렇다고 대단한 바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되시면은 C. 났어. 자, 마지막 도. 근데 지금 제가 속도를 조금 빨리 했지만 선생님들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천천히 하시면서 정확하게 내 입의 안부쉐의 구조를 확실히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이 고음 연습은 입술이 금방 피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음 연습하고 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났어. 반드시 휴식을 가지시고, 그럼 이렇게 저음으로 워밍업을 다시 하시면은 여기가 간질간질해서 야, 고음 좀 내줘. 고음을 한번 또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고음을 내주시고 또 해서 교본에 7강에 보면은 립슬라 워밍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자꾸 저음과 해서 몸을 풀어주고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고음을 연습하고 휴식하고 연습하고 이것의 끝없는 반복이 고음을 만들어 옵니다. 선생님들께서 고음을 솔라를 시원하게 내실 수 있다면 이 트럼펫 중저음은 무조건 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제가 항상 저음을 정복해야 고음이 이루어진다. 고음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음 연습을.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치아의 간격, 혀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확보하고, 입술은 피스 안에서, 그리고 째거나 할거 없습니다. 숨 많이 쉬시고 바람 시원하게 트럼펫 호흡의 속도 이 호흡을 이용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고음이다. 그 빨리 하는 조건은 입술이 붙어야 한다. 입술이 떨어지면 안 된다. 요것만 명심하시고 지금의 이완 연습 요, 도, 시, 플랫, 라, 플랫, 솔, 바샤 이걸 가지고 이건 악보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소리가 몇 개가 나나 7개가 정답이라 그랬어요. 5개까지는 잘날 수도 있고 4개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이 요겁니다. 고음이 나면은 이 폐쇄 생활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힘들지만 즐겁게 지금 말한 사실만 꼭 명심하시고 하시면은 여러 선생님들의 폐쇄 생활이 확 달라지실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음을 위해서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